상황골 상사리야. 유영아 씨. 네. 숫자 중에 9 있죠? 네네. 이게 우리 귀하고 닮았다고 하죠? 아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9월 9일 귀의 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와, 빠르시네요. 아니, 번개같이 9월 9일 그 귀의 날을 채갔네요. 제가 좀 빨라요. 네. 김영아 씨 귀가 아직 좋은가 봐요. 아이, 그럼요. 쓸만해요, 아직은요. 네. 아니, 근데 귀의 날이라고 귀만 자랑해도 괜찮겠어요? 아유, 아니죠. 시간 되시면 눈도 코도 자랑해 주세요. 우리 짝꿍 김영아 씨 귀는 어떤 귀일까요? 아유, 제가 그냥 워낙에 고상하게 자란 귀공자 귀랄까요? 아이고. 아니, 귀자랑이 이 정도라면 눈, 코, 입은 겁나겠는데요. 제 귀는요, 어릴 적부터 국악을 듣고 자란 귀입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저 이정일이도 귀자랑만 하겠습니다. 아니, 귀공자 귀는 이미 팔렸는데 누구 귀를 잡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그 팔랑귀라고 아시는지요? 아이고, 남의 말에 그냥 팔랑팔랑 넘어가는 그런 귀였어요? 그러니까 그 팔랑귀 친구 때문에 한동안 뼈도 못 추렸거든요. 당나귀 형님 슬하에서 그나마 목탁귀로 먹고 살았지 뭔가요? 아, 잠깐만요. 네. 귀의 날에 정말 별스런 귀가 다 나오네요. 예? 네. 팔랑귀 친구의 당나귀 형님의 이정일 씨는 목탁귀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목탁귀 어두우면 먹을 밥도 못 챙겨 먹습니다. 이 목탁 소리가 제대로 안 나네. 네, 이렇게 목탁 소리를 척 듣고, 네. 아, 밥이다. 공양 시간이다. 이러죠. 눈치 있는 귀, 목탁귀를 가졌군요. 네. 아, 제가 귀 자랑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그러세요. 혹시 이정희 씨는 골라귀라고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요, 네. 온갖 소음 속에서도 우리 소리를 골라 들어요. 아하,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 귀의 날, 초라니 김영아 씨 골라귀. 이거 수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마 상한골 상사디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골라귀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첫 곡 들려드릴게요. 오돌또기를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오돌또기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송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두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기 초라니. 응. 여기 적힌 대로 노래 좀 불러줘. 아, 제목만 말해. 그럼 불러줄 테니까. 아이, 글쎄, 여기 적힌 대로 불러달래니까. 에헤, 그냥 급하기는. 응? 이걸 불러달라고? 그래, 지금부터 한 달 보름은 계속 불러야 효과가 있지. 자자자자. 응? 천안명산 구경 가세 금강산 상봉 가세. 얼씨구,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엔 우리 큰아버지를 만나야겠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금강산 상봉 가세 불러야 하잖아. 아, 그러려면은 100명에 뽑혀야지. 6만 명 중에서 뽑혀야 하잖아. 어, 그렇지. 가만, 거기 뽑히려면 무슨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죠, 이도령 장원급제 대목이 어떨까? 얼치구, 그 6만 명 중에 뽑혀야 하니까 장원급제보다 어렵겠지? 그렇지, 그럼 이도령 장원급제한 기분으로 외쳐야지. 어서. 금강산 상봉 99번 급제요. 99번 대박이요. 참, 100번도 대박이지. 자, 이제는 저 강원도 속초로 해서 큰아버지 만나러 금강산 갈 준비만 하면은 되겠구만은. 에이구, 아버지요.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금강산에서 형제 상봉 오셨을 것인데. 에이, 중장부터 그렇게 징징거리고 그래. 아, 나도 금강산 가고 싶다고, 나도. 아니, 자네도 이산가족이었던가? 아니, 누가 계신데? 그냥
재주가 좋아서 보살춤, 나비춤, 학춤 잘 췄던 사촌 언니, 승희 언니. 아, 근데 그냥 직계가 아니라서 지금 안 된다잖아. 아이, 그 직계 때문에. 그래? 어, 야, 철아니. 그럼 내가 그 큰아버지 만날 때 물어볼게. 그 보살춤, 나비춤 잘 췄던 승희 언니 무탈하시냐고. 아, 그럼 되는 겨? 네, 잠깐만. 이왕 물어볼 때 강포수 오빠도 여전한지 궁금하거든. 응? 자네 집안에 강포수라니? 아, 재령 고개 강포수 오빠 나를 엄청 귀여워해줬거든. 에이그, 아이 꿈깨. 아, 기도나셔. 당첨이나 되고 족보 따지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강산 상봉길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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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빌고 너도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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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빌고 금강산 상봉 비나이다. 네, 금강산 타령과 노래가락을 박소연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정일 씨. 네네. 다음 달 금강산 상봉에 나설 분 그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죠. 아유, 이왕에 만나는 건데요. 네네. 한 500명 정도 상봉하게 했으면 좀 좋아요. 아, 글쎄 말입니다. 말 나온 김에 서울 평양 나눠서 동시에 한 여덟의 상봉 잔치를 열면 온 세상이 다 감동으로 물결칠 텐데요. 그러게는 말이에요. 네. 네. 우선은 10월 금강산 상봉부터 성사시키고요. 네네. 그 다음 상봉자리도 꾸준히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길 바라면서 개성 산년부를 오복요의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경기 작가 달거리 고사들입니다. 네, 한 달 한 달을 노래하고 있어서 월령가라고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3월까지만 노래한 듯 싶어요. 네네, 그리고 경기 작가 그 달거리엔 또 매화 타령도 들어있지 싶죠. 그렇습니다. 장단도요, 새마치, 도두리, 굿거리로 다채롭고요. 네네. 근데 이 달거리를 보면은 눈치는 채겠는데요. 아, 왜 그리 불렀을까? 아, 네. 그러니까 그 달거리에 의심나는 구절이 있더란 거죠? 예, 예. 딱 들으면 눈치는 챈다. 근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아니, 근데 어떤 구절 말인가요?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난군 네가 내 건곤이지. 아, 네. 그 구절. 그러니까 그 달거리 앞대목에 나오죠? 예, 예. 이 신구 저 신구.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친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이 말인데. 네네. 근데 어째서 친구를 자꾸 이 신구 저 신구 하고 있을까? 그냥 말로름하느라고 친구를 신구로 바꿔놓은 건가? 뭐 경기 한양 지역에서는 예전에 친구를 신구로 불렀던 적이 있었을까? 네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날 만한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거리에서 이 신구 저 신구라고 했던 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서 중에 대학 있죠. 네네. 춘향가에 보면은 이도령이 방자한테 방자야 안 되겠다 대학을 가져오너라. 이 대목에 나오는 대학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첫 구절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요 제 친민이요. 이걸 명덕을 밝힌다. 그러니까 백성을 친하게 사랑한다. 이때 친인이라고 풀었는데요. 네네. 훗날 정자와 주자가 아니다. 친인이 아니라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신민이 맞다 그랬죠. 네, 그래서 친민이 신민으로 해석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달고리에서도 그런 맥락을 따른 셈이네요. 네네. 백성을 친하게 사랑한다는 친민이 아니고 백성을 새롭게 일신한다는 신민이라고 보자. 네네. 그러면은 친구가 신구로 되더라는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달거리에서 보여준 그 일종의 말놀음이기도 하지만은 예. 그 당시 선비들이 유행처럼 친할 친자보단 새로울 신자가 맞다 해서 예. 신민 신민하다 보니까 친구가 신구로 발음해서 노래 풍류 말 풍류거리를 만들어 부른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듣고 보니까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백성을 친하게 사랑한다. 네. 아니 백성을 새롭게 한다. 예, 친민이 나은 건지 신민이 나은 건지. 근데 저는 둘 다 네. 욕심이 나네요. 그래요? 네. 그럼 김혜화 씨 그 달거리 부르실 때 둘 다 써주세요. 두 개 다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 신구, 네. 저 친구, 내 신구, 잠자리 내 친구. 네. 네. 아 근데 이 대목에서 너무 적나라하네요. 네, 그렇긴 해요. 네. 네. 잠자리 내 친구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신구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살짝 가리는 멋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신구 저 신구로 돌렸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잠자리 내 친구란 말이 너무 확 드러나니까 이를테면 주렴이랑 발을 내려서 살짝 가리듯이 이 신구 저 신구. 그렇죠. 네. 전에는 친구를 은어처럼 신구로 부르기도 했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달거리 한 구절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구를 신구라 하듯이 예. 친정을 신정으로 슬쩍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친정 간다를 신정 간다? 네네. 아,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은어처럼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달거리 고사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대야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담원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12작가 가운데서 달거리를 전스키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직접 극복 체험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전세월세 고민 덜어줄 월세 대출칸 애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출발 탕탕. 아 저 여기요 월세 대출칸 맞나요? 네네. 이 열차 안에 은행도 같이 타고 달리는 건가요? 아 네. 시중은행 서비스에 불만이 있군요. 자자 월세 칸으로 들어오시죠. 은행에서 월세도 대출해 준댔는데 알잖아요. 주인 내가 도장 안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체험열차 대출칸 애용해 보시라는 거죠. 저기 저 어떤 은행에서는 주인 내 도장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은 월 30만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잖아요. 네. 30만 원 부족해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체험열차 대출칸 번호표를 뽑으시라는 겁니다. 정말요? 월세 6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담보 없이요? 그럼 이자는요? 아이고 자자자자 승객님 숨을 깊이 쉬어보실까요? 자자 대출 걱정 마시고요. 제가 가슴이 막 떨려서요. 자자 다음 역이 대부역이거든요. 아, 그리고 부족한 30만 원 대부역에서 내려 대출받을 수 있고요. 대부업자한테 못 가요. 대부역 내리면 그 작은 월급도 포기해야 할 텐데. 아니 대부역에서 내리라고요? 아 괜찮은 대부업자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못 믿겠다. 네 그렇다면 열차 대부역 통과 통과 중입니다. 어 저기요 그럼 다음 역은요? 다음 역에서 해결 못하면 월세 못 내고 쫓겨나는데요. 에, 저를 믿습니까? 예. 체험열차 승무원 믿습니다. 크게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동네 돈 많고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월세 대출 도와드리겠다. 그 이자는 11%대로 말이죠. 아니 은행에서는 6%대인데 착한 분이라면서요. 조금만 더 착하실 수는 없나요? 아, 네. 조금만 더 착해라. 네. 아니, 얼마를 원하시나요? 착한 이자 3%짜리 월세 대출 안 될까요? 아, 네. 그럼 착한 이자 나올 때까지 체험 절차 계속 치직폭폭 오라이 탕탕.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 쫓겨나가는 대목부터 흥보 매품 팔러가는 대목까지를 한농선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은요 월세도 대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인댁 도장이 필요하대요. 예, 그러니 그렇죠. 뭐 눈치를 보자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아니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인집이랑 상관없이 그 월세 그 대출해 준다는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고작 30만 원 이하라죠? 아니 그러면은 뭐 월세 50만 원, 100만 원씩 내고 사는 분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우, 예? 아니 이자 비싼 그럼 대부업자한테 가야 하나요? 글쎄 봐, 글쎄 말이에요. 이자 또 많이 내야 되는데. 아니 은행도 이거저거 따지면서 대출해 주는 척만 하니까 월세 대출 이거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러나 말해요. 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예술창작소 이음의 창작연희극이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갑니다.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의 해설이 있는 금요예술무대 도란도란에 9월 18일 오후 7시 무대에 예술창작소 이음의 뚝딱뚝딱 말뚝아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영감과 할멈이 말뚝이를 찾는 내용을 풍물판꽃과 마당극, 전통연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 044-301-3523번으로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하는 국악무대가 펼쳐집니다. 퓨전 국악공연 소리, 이야기, 길, 우리 숨소리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이 꾸미는 이날 공연에는 모든북연주단 큰소리 울림, 전문예술단 소리나무숲, 퓨전 중창단 소리나무가 함께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퓨전 국악무대를 선사합니다. 공연 예매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성웅 이순신을 재조명하는 마당극이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열립니다. 극단 큰돌의 마당극 이순신이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노량해전에 얽힌 이야기를 해학적인 마당극 형식으로 불어내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 수군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5-831-2460번으로 하면 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전통공예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방을 운영합니다. 무형유산 시민공방 프로그램은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에서 주먹장 짜임을 응용한 어린이용 의자를 제작하고 완성된 의자에는 단청 문양 또는 12지신 문양을 채색하게 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이 민화의 의의와 실용성에 대한 강좌를 마련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민화 특강이 10월 8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여성회관 서예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좌에서는 민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실생활 활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부천시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는 전화 032-320-6342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전통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제18회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9월 31일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강동아트센터, 서강대학교 메리올,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총 32개 나라 54개 단체가 참여해 공연을 선보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 학술행사, 예술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계무용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난타 주연 배우와 군악대, 그리고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극단 청명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제1회 청명전기연주회 티키타카는 내일부터 13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립니다. 극단 청명은 이날 공연에서 타악기의 특징을 살리면서 드라마적인 요소와 새로운 리듬을 더한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누구나 쉽고 재밌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안내문안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공모 참가 신청서와 경복궁, 창덕궁 등 지정과제 한 건, 자유과제 한 건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7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전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임실하면은 필봉농악이 또 유명하죠. 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임실 필봉농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필봉농악의 빼어난 멋과 신명을 전하고자 벽화로 필봉농악을 그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필봉농악 그 이미지 벽을 설치해서 임실의 또 다른 그 명품 벽화가 탄생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필봉농악의 본바닥인 그 강진면
그 필봉꾼 마을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필봉꾼 마을에 설치된 이미지 벽은 우리의 풍물농악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면서 또 널리 알려보자는 뜻으로 그렸다고 하네요. 네네, 그렇죠. 간진년 필봉꾼 마을에 가면 병풍 모양 그 벽면에다가 자그마치 40개의 이미지 벽을 설치해서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네, 높이 2m에 길이 22m나 되는 벽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네네. 네. 필봉 농악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농악의 역사도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필봉 농악이 어떤 계보로 전승돼 왔는가도 알려주고 있죠. 네. 지난 8월에는 제20회 필봉 마을꽃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고요. 그렇습니다. 호남 좌도 농악을 대표하고 있는 임실 필봉 농악. 네. 네, 그곳에 그려진 벽화만 봐도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졌는지 또 전승해 온 계보가 어떻게 된 건지 예, 알 수 있게 했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임실 필봉 농악을 찾아온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테고요. 네. 새로운 또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실군의 정이 넘치는 네. 흥본의 집짓기 마을로 눈길을 좀 돌려볼까요? 아이고, 네, 좋습니다. 부르계층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전도사로 활동 중인 그 임실 로타리 클럽 사람들이 마침내 흥본의 집짓기 2호점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네. 임실읍 감성마을에 들어선 흥본의 집짓기 2호점은 감성마을 송모 씨를 위해서 지어졌다는데요. 네네. 1호점이 세워진 사연도 이 가슴이 아주 찡할 정도였잖아요. 네, 그랬죠. 다문화 가정 그 채모 씨 집이 불이 나서 네. 추운 겨울에 5명의 자녀들과 오갈 데가 없었거든요. 네. 그때 이런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임실 로타리 회원들이 나서가지고 네. 흥본의 집짓기 사업에다 힘을 모아서 마침내 다문화 가정 최 씨가 희망을 갖고 살게 됐다는 거지. 네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그 흥본의 집짓기 2호점은 지난 여름 산에서 내려온 그 빗물과 토사 때문에 그 송 씨네 집이 무너지게 됐을 때. 예. 또다시 임실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흥본의 집짓기 사업을 펼쳐가지고 마침내 2호점이 준공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남원에만 흥분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실에 가도 흥분의 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안식처로 말입니다. 네. 네. 자, 고향 소식 오늘은요. 전라북도 임실의 필봉농악 벽화와 흥분의 집짓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호남자도 풍물 굿가락을 삼을광대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술사 정일양 얘기 가운데 김한국과 정일양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김한국이 만나보고자 했던 정일양을 찾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술사 정일양이 가르침을 청하며 찾아온 김윤을 받아들여 명경술한 명리학책을 저술하면서 숨어 지내는데 이런 일도 있었겠다. 아, 이거 어디라고 올라오는 게? 조금 있으면 경상도 관찰사 나리가 지나갈 건데 아예 빨리 비켜. 아예 비키라니까 이 사람이. 산중의 정자는 쉬어가라는 정자인가 도망치라는 정자인가? 아, 글쎄 그 경상 관찰사 나리가 지나가던 쉬든가 도망치든가 하란 말이여. 아, 어서 내려가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이 누각에 오르는 것도 아닐 터인데. 뭐라? 여기 오거나 안 오거나 비키라면 비킬 것이지. 육무방년이 맛을 봐야 비킬게. 그 사람은 여길 쳐다보지도 않고 저만치 스쳐갈 것이라는데. 이놈이 말을 해도 아이 비키라니까 말이 많어. 이래도 안 비켜. 이래도. 다칠 건데 그러다가는 뭐야? 가라고 가. 아이고 내가 왜 아프냐? 아이 방망이로 이름을 치는데 아이고 어서 가라고. 아이고. 봐. 생사람 치니까 그 모양이지. 아이고. 난간을 그렇게 후려쳐 가지고 정자가 무너질까? 뭐야? 내가 난간을 치고 있다고? 뭐 이 사람이 보여? 아 내가 이놈을 쳤는데 아이고 안 나가. 아이고, 그냥 다른 데로 가. 아주 아이고. 안진뱅이 되고 싶냐? 안진뱅이라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꿈여생시오. 아 이게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아 참네. 그 나토백기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니 당신 이따 봐. 내가 아주 창 들고 와서 봐줄 것이니까. 제라이 저아래 관찰사가 오는데 뭐하고 있나. 벽제 소리라도 내드려야지. 어디 아이 벌써 오시네. 불러꺼라 경상관찰사 날이 행차시다. 불러꺼라 관찰사 날이 행차시다. 아이고 전 관찰사 날이 이곳이 그 유명한 청자울소입니다요. 잠시 쉬어가시지요. 오냐 이 고개만 넘으면 가명이 보인단 말이지. 아무뇨 가명에 들어가 편히 쉬시게 대비해 놨을지요. 고을 사람들이 줄지어서 길에 나와 있을 겁니다요. 김한국 대감이 관찰사로 오신다면서 그냥 만세를 부를 겁니다요. 그거 시키지 않은 일 별일 없다 했거늘 그 괜히 사람들을 불러내 그 소동이라니. 아이고 아 그래도 한양에서 김한국 대감 오신다고 경상도 일대 선비들까지 길에 나와가지고 영접 채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요. 그 요란 떨기는 아니 근데 저기 저 소나무에 그 펄럭거리는 종이는 그 무엇이더냐? 네? 소나무에 종이라니십시오. 에? 아니 저 아니 누가 그 저 소나무에다가 저거를 그 글씨가 써 있으니 가져와 보거라. 자자 어서 가져와. 아니 네. 아니 그냥 방금 전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누가 이런 거를. 아이고 참. 아이고 저 관찰사 나리 예 가져왔습니다요. 예 글이 새겨졌습니다요. 아니 비바람은 지난 일을 놀라게 할 것이요 글로 밝혀야 할 일은 지금 일이라. 이런 아 관찰사 나리 아니 어찌 그리 놀라십니까요. 아니 그 외로운 지팡이 말리 창공에 떠도는데 노래 한들 누가 들으랴. 노래를 접었노라. 아니 이건 그 먹물도 채 마르지 않았다. 예, 여봐라 주변을 살펴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아, 예 여봐라 관찰사 명이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두 잡아오랍신다. 이건 필시 그 사람일게야. 술사 정혜량. 내 평생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다. 자자 어서 찾거라. 아, 예. 정일양이라고 합시오. 아이 그냥 그 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정일양이라니십시오. 아니 정일양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자자자자 여기 봐라 그 먹물도 채 마르지 않았다. 아이고 저 나리 그저 도수를 부린다는 정일양이 그러면 이곳에 있더란 말입니까요. 여보시게 허암 보고 있는가. 여기 있는 이 김한국일 보려고 왔던 거 아닌가? 자, 내가 김한국일세. 여보게 허암. 정일양 어서 나오시게. 창공에 떠도는 외로운 지팡이 내가 잡아줄 것이니 나오시게 허암. 네, 송서 짝타령을 유창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극장 술사 정일랑 얘기 중 김한국과 정일랑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경상관찰사 부임하는 길에 정일랑이 나타난 거죠? 예, 김한국이라면은 당대의 학자고 문신이니 뭐 척 알아봤군요. 네네. 근데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글 몇 구절로 자취를 남겼네요. 네. 정일양도 한때 왕의 비서 지시를 할 그 홍문관이나 예문관에서 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정일양. 네. 자, 그럼 또 내일은 또 어떤 일로 깜짝 놀래킬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암골 초대석. 네, 오늘 상암골 초대석에는 누구실까요?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경기 도립국악단 대금수석인 어경준님 모셨습니다. 네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시느라 많이 더우셨죠? 괜찮았습니까? 네. 그 우리 그 전통문화예술 보존과 계승발전에 애쓰시는 단체가 바로 경기 도립국악단인데 요즘 활동은 어떠세요? 예, 여전히 그 왕성한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전국적으로도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도민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단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잠시 어경준님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시고 또 한양대 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를 거쳐서 음악학 박사 과정을 또 수료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온누리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도 하시고요. 네. 경북대학교와 국립국악학교 강사를 역임하셨죠. 그동안에 다섯 번의 독주회와 네 차례 협연 무대 그리고 개인 음반 발표도 예, 4회를 하셨네요. 네. 이 대금 교재도 출판하셨어요. 네. 네네. 그리고 네네. 또 어경준 선생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와 30호 네. 이수자고요. 현재 한국전통가곡진흥원 사무국장과 네. 그리고 용인대학교 강사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건강도 잘 챙겨야 할 텐데 평소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네, 특별히 관리할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쁘시다는 얘기네요. 아니 얼굴빛을 보니까 굉장히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연주 무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경준의 대금소리 대바람 4 네, 대금 강해 예, 아 4가 아니라 예, 여섯 번째네요. 대바람 여섯 번째 네, 대금 강해 이상규에게 그 길을 묻단대요. 네, 이 대회 날짜하고 장소하고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시리즈로 연주하던 작품 연주회입니다. 네, 대금 강해 이상규에게 그 길을 묻다. 네, 네. 9월 20일 일요일이고요. 네.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령방에서 열립니다. 네. 아, 네네. 자, 이 어경준의 대금소리 대바람 여섯 번째 대금 강해 이상규에게 그 길을 묻다. 이렇게 이제 정하셨는데요. 제목에서 보듯이 고 이상규 선생님에 대한 그 애정이 각별함이 묻어나고 있네요. 네. 그 이상규 선생님은 음악적으로는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오늘 날 네. 제 어경준이 대금 연주자 어경준이 있게 네네.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규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주 왕성하게 선생님의 뒤를 이어가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네, 우리 어경준 선생님을 뵈니까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거 이상규 선생님 생각이 또 나네요. 그러게요. 네, 아주 다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네, 9월 20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올려지는 어경준 대금소리 대바람. 자,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금을 위한 삼중주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날 선생님 작품 중에서 예. 네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첫 번째 곡이 대금을 위한 삼중주인데요. 네네. 1976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석대의 대금곡으로서 전체가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느린 정악풍으로 연주하다가 그 주제를 대금 2와 3이 합류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아, 네. 네네. 그렇습니까? 네. 함께 연주하시는 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대금 1은 제가 연주하고요. 예. 대금 2는 경기도립 국악단의 대금 부수석으로 계시는 정도영 씨가 연주해 줄 거고요. 네네. 대금 3은 이승철 씨가 연주해 줄 겁니다. 네, 네. 이승철 씨는 같이 예, 그 경기도립에 계시는 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네. 자, 그다음 연주곡이 네, 그 비공이라는 작품이죠. 네, 네. 네, 이 곡은 선생님의 2000년도 작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크게 보면 정악과 그러니까 민소가 그다음에 뭐 창작음악으로 분류를 한다면 네. 이상규 선생님은 작곡 연주자이기도 하시면서 작곡자이기도 하셨죠. 네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당신 이름을 붙인 대금산조를 만들고 싶어 했던 생각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 그 이상규류 대금산조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 멘트를 달아놨는데 네네. 이 곡은 산조대금으로 연주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산조대금이 가지고 있는 6관, 5관, 4관, 3관, 2관 그래서 운지 이런 변화에 따른 구성음 변화를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장단에 얹어서 기존 산조 선율과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네. 작곡가 이상규 선생님의 그 생각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네. 이상규 류의 예, 그 작품이시네요. 예. 네. 자, 그다음 연주곡이 이제 우무인데요. 네. 이 곡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규 선생님께서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지금의 국립국악학교죠. 네. 국악중학고등학교입니다. 네.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대금정학이 전수조교셨고 네. 대금정학의 그 전통을 잘 계승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곡은 대금과 거문고가 연주하는 오늘날의 정학이다라고 제가 그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제목에서 보다시피 그 비안기에 쌓여 있는 산을 생각하면서 쓰신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산은 어떻게 보면 고요함과 평안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산을 멀리서 보면 하나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림 그림은 그냥 단순하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학도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멋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과 같은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바람 소리로 이어지는데요. 이 대금 연주곡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작품 아닌가요? 네. 이 곡은 1978년도 에서 저기 제3회 예. 대한민국 작곡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아이고 유명한 네. 곡이네요. 네. 네. 대금 협주곡으로 작곡됐다가 94년도에 25연 가야금과 장구 반주로 연주할 수 있게끔 개작을 하신 곡이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대금 협주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대바람 소리 연주자는 또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25연 가야금에 유숙경 씨가 그다음에 장구에는 박남원 씨가 연주해 주게 됩니다. 네네. 네. 자, 어경준 선생님께서는 이 연주회를 위해서 지난 여름 뜨겁게 지내셨을 텐데요. 자, 대금으로 재창조한 연주 무대로 승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올해가요 작곡가이시면서 지휘자셨던 이상규 선생님 서거 5주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스승님이신 이상규 선생님과의 그 잊지 못할 추억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회상해보신다면. 네. 네, 뭐 짧은 방송 시간에 제가 선생님과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선생님하고 그 군대에 이제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해마다 여름하고 겨울에 이게 음악 캠프 같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네네. 네네.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여행을 가고 추우니까 네네. 네네. 여름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산공부를 하고 네. 네,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힘든데도 새벽 네. 3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5시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대금을 불었던 그 기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이고, 네. 아, 말씀하시면서도 네. 예, 눈빛을 보니까 약간 예,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경준 선생님의 대금 소리 대바람 6, 대금 강해 이상규에게 그 길을 묻다. 이번 함께 출연하시는 그 출연진 말고 또 그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 준비하는데 가족이 제일 많이 도와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많이 이제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분들을 다 언급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네, 일단 연주자 소개를 아까 제가 중간 중간에 좀 네. 잊은 것 같아서 네. 대금으로는 네. 경기도리 국악단의 정도영 씨하고 이승철 씨가 도와주고요. 네. 그다음에 장구는 박남원 씨가, 그다음에 거문고에는 박성아 씨가. 네. 그다음에 가야금엔 유숙경 씨가 이렇게 네. 도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묵묵히 대금에 정진해 오신 어경준 선생님이신데요. 내일을 기다리게 하면서 완성도 있는 현대 대금 음악을 펼치고 있는 어경준님의 무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뭐 앞으로 정말 대금하고 함께 펼치실 그 얘기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예, 일단 제가 지금 2008년 마지막 음반을 낸 이후로는 예. 독주회와 음반 작업을
지금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또 갑자기 떠나셨고 예. 그래서 네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는데 일단은 제가 꿈이 이상규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꿨던 꿈이 이 세상에 있는 대금 곡을 제가 다 연주해보겠다. 뭐 얼마가 걸리든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요. 네네. 일단은 이상규 선생님 작품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총 한 대금 곡만 관련 곡만 한 40곡 정도 되는데 그걸 제가 다 음반으로 만들고 또 독주회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네. 아니, 어쨌 허경수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성사되리라고 기대해 보고요. 제가 아까도 그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허경수 선생님 뵈니까 예, 우리 아들 이름이 이경준이거든요. 이제 이름이 같다 보니까 네, 친근함을 더 느끼시죠? 예, 굉장히 친근하고 또 오늘 네. 말씀도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상암골 초대석 손님이신 우리 어경준 선생님 대금 연주 무대 날짜와 시간, 장소 한 번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오는 9월 20일이고요.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입니다. 네네. 애청자 여러분도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네, 큰 대박 나실지라 믿습니다. 예, 예. 네, 좋은 연주 부탁드리고요. 네, 자 수요일 상암골 초대석 오늘 자리해 주신 어경준 선생님. 네, 저희도 함께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상규 작곡의 추경 후반부를 어경준의 대금으로 함께 해봅니다. 옥스라이 나가 말이야 출렁다리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싶겠어? 아니 근데 출렁다리만 들어서면 내 가슴이 또 그냥 출렁거리면서 생각이 나니 아이고 왼수야 왼수 지우려면 그냥 허연 종이처럼 깨끗하니 지워야 하는데 어째서 이 출렁다리만 들어서면 생각이 나냐고. 왜? 아마 봐라 봐라 억수라 억수라 아이고 봐 내가 그래 보고 싶었노 내다 상구다. 어메 누구요? 아니 상구 오빠가 여기 뭔 일이다요? 와 그래 반갑나 아이고 매 그 얼굴 쫙 붉어라마 그 출렁다리서 그냥 퐁당하겠다. 아니 가 가요 이거 짜맞이 가라고 해필 그냥 여기서 아, 덤들 볼까 싶은 게 그냥 자마지 떨어지란께. 아이고 봐라 봐라 그러니까네 내가 듣고 싶어가 들은 게 아니라 네가 막 그 내 가슴 또 출렁거리게 하노 안 그랬나? 아 붙잡아줘야겠지? 엄마 참네 상구 오빠한테 했던 말이 아니란 말이여 착각하들 말어. 근데 뭔 일이여? 아, 또 누구한테 그냥 활부 월부 팔아먹으려고? 아이고 마 사람 그래 보들 말거라. 그 막 추석 명절 오는데 이 동네 사과랑 포도랑 팔아줘야지. 그러면 삼식이 사과 농장으로 가야지. 어째서 여기로 오냐고. 맞다 맞다. 그 삼식이 사과 농장 이 출렁다리 건너가야지. 아니 배 타고 와겄나? 그러면 건너가든가. 나는 이 짝으로 갈 것인게. 아야야 억순아. 그 내는 말이다. 너랑 이 출렁다리 건너가던 그 달밤을 절대 못 잊는기라. 니도 그제? 아미 나가 참말로 그냥 이 순진한 나를 그라고 울려놓고는 이 아유 생각하기도 싫은 게 얼른 건너가라고 나는 이 짝으로 갈 텐끼. 아이 봐라 억수라 오메 아야야야 그 억수라 그 사람이라 하는 거이 그 열두 번도 더 변하는 기라 그 사랑도 그래 변하는 거고 그 내 말이다 그 추석 명절 넘기고 너를 꼭 데리러 올 기다. 뭐시야 나를 데리 아니 누가 맘대로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디. 아이고 참말로. 나가 시방 그러고 순진한 줄 아요? 억순이가 아직도 말랑말랑한 껍딱지로 보이냐고. 아이고 잘하면 사람 치겠네. 막 그래 내 니한테 내 맞아줄기다. 아, 그래도 내는 억순이 니를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기라. 에이? 니를 생각하모 아직도 이 출렁다리처럼 내 가슴이 말이다. 범에 그냥 또 나오네. 저기 복차인 삼촌 여기 수상한 사람 나타났은 게 신고 좀 해보셔 복차인 삼촌.
네,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병신 난봉가, 사설 난봉가를 김광숙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한동안 뜸하다 싶더니만은 불쑥 나타났잖아요, 상구 오빠가. 몇 번째예요? 예. 근데 하필이면 출렁다리에서 만났어요. 네. 하기사, 사람도 살면서 12번은 더 변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보자는데 한번 믿어주죠. 아이고, 그동안의 믿음을 못 줬슈. 그랬어요. 네. 네네. 출렁다리. 다리는 왜 출렁출렁거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억순이의 아픈 추억도 출렁거립니다. 예? 철없는 상구 오빠하고 한동안 신랑이 했겠죠? 네. 그 단물나게 익은 사과랑 포도나 잘 팔아줬으면 싶네요. 네네. 네. 자, 상악골 상가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조선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법고창신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동안 법고창신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음악들로 우리 음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올해도 역시 끼와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 위한 도전을 펼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2015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의 열띤 현장은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국악에 미래가 있는 것, 우리 음악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편에는 옛 땅을 회복한다는 다물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고구려 말 다물의 기치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의 영토 중에서 단군 조선을 되찾은 임금은 고구려 19대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옛 영토인 단군 조선을 되찾은 후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약소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되찾고 올곧게 지켜내는 것으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까지 함께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구려인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는 세계인이 본받아도 좋을 우리 민족의 기상이 아닐까요?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인식, 소중한 우리 땅 독도의 가치, 그리고 되찾아야 할 우리 문화재의 현실 앞에서 광개토 대왕이 실천한 다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적 유산입니다. 고구려의 다물은 우리 것의 회복인 동시에 남의 것을 범하지 않는 민족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오늘은 우리 본디 마음을 회복하자는 다짐을 광개토 대왕 얘기에 실어 전해드렸습니다.